이 차량은 2003년 라세티 오토 차량입니다. 세단 차고요. 세단으로 되어 있고 범퍼석도 한번 볼게요. 충돌 방지석 같은 거, 이렇게 경계석 박아 놓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박으신 거죠. 신호등 앞에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물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스크래치고요. 아직까지는 좋아요. 여기도 살짝 스크래치고 이제 크랙처럼 가긴 했지만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본넷도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요. 전면부 유리도 부서진 곳이 없네요. 본넷이 요런데 뭐가 떨어졌나봐요. 그죠? 본넷도 요런 뭔가 떨어진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깔끔해요. 차 좋습니다. 좋은 차예요. 라이트 깔끔하고요. 라이트. 요쪽은 이제 깔끔하고 요쪽은 애꾸는 멍든 라이트네요. 측면을 보면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계석을 박은 흔적이 있고요. 갑자기 좋다가 점점 좋다가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도 다 이게 영지버섯이 폈죠. 이런 식으로 다 무슨 피부암, 사람 피부암 걸린 것처럼 이렇게 부식이 촉진되기 시작해요. 점점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올도색, 올부식으로 이어지리라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이만큼 난 거지만 이게 점점 확산되는 겁니다. 점점 점점 암처럼 다 퍼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좀 보기는 안 좋네요. 이쪽도 지금 돼 있고요. 한번 스텝을 볼게요. 스텝도 이제 일단 여기는 구멍이 나 있고요. 여기도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폭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식으로 인한 폭발된 거죠. 이게 다 이게 지금 손으로 누르면 잘 보세요. 벌름벌름합니다. 손으로 누르면 이 소리가 편들지 모르겠네. 이거 손으로 누르잖아요. 오! 안돼. 아, 이 상품인데 큰일났네. 뜯으면 안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지금 살짝만 눌러도 손가락으로 훅 누르면 그냥 쑥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위험합니다. 저 상태 그대로 팔아야 돼요. 저 어디 뭐 스텝 부분에 부식은 없고요. 이쪽도 부식은 뭐 깔끔하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런 데 또 더위사냥 아이스크림 하나 있고요. 후면도 굉장히 깔끔해요. 옵션은 맥스가 되겠네요. 맥스로 적혀 있고요. 범퍼 굉장히 깔끔하네요. 뭐 이런 잔잔한 스크래치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뭐 이런 것들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반대편보다 여기 조수석 쪽은 더 이제 심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핸들 자체가 다 이제 썩어 들어가서 너덜거리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쇠가 이렇게 다 너덜거리고요. 여기도 이제 부식이 이제 점점 얘가 촉진되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커져가지고 사방군대로 더 번지겠죠. 차량 특성상 사방군대로 번지진 않고요. 한 이쯤에서 한 이쯤에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다 터져 있습니다. 부식이 나가지고 다 터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도어캐치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좀 도색 벗겨지고 그런 건 상관없고. 이쪽도 뭐 전체적으로 깔끔은 한데, 부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도 이제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다 썩어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썩어 들어갔죠?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자, 보이시죠? 차 안으로 제 손가락이 관통하는 이 모습. 썩어서, 다 구멍이 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없네요, 그냥.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겠죠, 뭐 이게. 어떤 표현을 뭐 쓸까요? 얘도 지금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부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손으로 누르면 얘도 그냥 같이 없어져요. 여기처럼. 얘처럼 같이 없어집니다. 이거 데꼬복고 막 넘어다니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쪽이. 뭐 그런 상태고, 뭐 저쪽은 괜찮고요. 부식이 나서 양쪽 스텝이 많이 썩어 있는 걸 두 눈으로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보네트를 열어서 사고유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트를 열고요. 뭐지 이게? 아니네, 돈인 줄 알았네. 자, 이거 뭐지? 신비 돌가루들이 좀 있고요. 마법 돌가루인가? 어항 같은데 쓰는 돌가루 같아요. 보네트를 열어서 전면부 사고를 한번 볼게요. 자, 전면부에 스티커가 있으니까, 아, 이 보네트는 오리지널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볼트 보니까, 오, 돌린 자국이 없구나. 볼트에 스크래치가 없구나. 그러면 이거는 보네트가
안 갈린 차량인 거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또 한쪽만 불러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도 뭐 말끔하죠. 나사선이 말끔합니다. 이 차는 보네트가 갈리지 않고 탈부착도 없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펜더도 탈부착은 있긴 하지만, 이 보이시죠? 나사선, 그 다음에 이 밑에랑 이 와셔, 이 와셔라 그래야 되나? 와셔랑 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떠 있습니다. 갈렸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안 풀린 것 같네. 아이, 근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기 풀리든 안 풀리든 무슨 상관이에요. 2003년인데 옛날 차잖아요. 크게 이의를 두지 않습니다. 색깔만 잘 맞으면 돼요. 전판날 사고가 없고요. 그냥 여기랑 여기 색깔만 맞으면 돼요. 2003년 그런 거 뭐 저연식은. 그러니까 뭐 펜더 탈부착됐다고 해서 뭐 돈을 빼고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전판날 어디 망치 자국 같은 게 없는 거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힐하우스 쪽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여기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깔끔해요. 좋습니다. 자, 좋고 전면부는 닫도록 할게요. 전면부에서 무슨 지옥의 용광로 같은 열기가 올라와요 지금. 보네트에서 엔진룸에서 무슨 진짜 죽음의 용광로? 죽음의 용광로 무슨 와 열기가. 요즘 차에 이렇게 밤이 많지? 밤이랑 뭐 도토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요즘 차에 살 때마다 들어있네. 자, 전혀 깨끗하죠? 완전 깔끔합니다. 근데 그라인드로 뭐 간 흔적 없고요. 사람이 어리버리하게 실리콘을 쓴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차예요. 좋아요. 뒤에 트렁크도 굉장히 깔끔하고. 아, 이거 안 봐도 돼요. 사실상 이거 트렁크 갈려도 상관없습니다. 깨끗하면 돼요. 자, 각종 쓰레기들이. 오, 이게 뭐지 이거? 와, 이거 우리 할인이 갖다 주면 좋아하겠는데? 뭘까요? 신기하네. 근데 이 섣불리 주승물 거는 잘 또 쓰면 안 되더라고요. 또 그 물건만의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전. 그래서 엔간하게 주승 것들은 돈 빼고는 저는 잘 안 가져요. 우산은 갔습니다. 왜냐면 바이오 주면 좋아하거든요. 자, 보고. 뭐! 또, 아이, 트렁크에 또 돈이 들어있어, 이건. 지우개랑. 트렁크에 돈이 들어있네요. 지우개, 포 지우개랑 200원이 들어있네. 잠깐만, 이건 트렁크 밑에도 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와, 여기 뭐. 여기 또 돈봉투가, 이게. 또 돈봉투니? 아, 어린아이에. 사랑의 편지네요. 엄마를 위해서 쓴 사랑의 편지고요. 자, 여기 무슨 꼬마 자동차. 있고. 오, 돈 봐요. 돈이 한 군데 있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계속 있더라고요. 자, 또 300원 득템했네요. 이야, 하리나 우리 아빠 이거 또 돈 벌었다. 야,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자. 빼판을 한번 볼게요. 원래 저런 사이도 다 보면 또 돈이 있어요. 이런 데는 돈밭이기 때문에. 자, 자키가 떨어져 나가 있고요. 백판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우, 자키를 이거를 탈구해 놓고 타셔가지고 어우, 여기가 그냥 다 이렇게 막 상처가 났어. 자키는 이렇게 놓고 여기다 구멍에다 이렇게 끼워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깔끔하게 자키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니까 닫을게요. 자, 조수석 한번 볼게요. 이런데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네요. 암레스트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근데 또 잘 보면 동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폭염더위라서 대충하고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 또 꼬마아이가 숨겨놓은 돈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엄마 몰래 돈을 숨겨놔야겠다, 그런 식으로. 네. 없네요. 없습니다. 여기도 100원 있네. 아이고, 여기도 또 100원이 있고요. 우리 꼬마 친구가 아이스크림 사먹으려고 또 짱박아놓은 돈을 제가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승을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런데 또 뭐 이게 있으면 계속 있는데, 이게 막 1000원짜리도 막 나오고. 없네요. 없습니다. 사람이 과유불급이라고 또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요. 자, 라벨 한번 볼게요. 2003년이라고 이렇게 있죠? 2003년. 그리고 밑에 보면
3K라고 적혀있어요. 3K. 3K 보이시죠? 3K 869106 해가지고 3K에서 3이 2003년을 의미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2003년 차다. 뭐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키로수는 17만 키로입니다. 17만 키로. 시동은 굉장히 우렁차게 잘 걸리고요. 또 이런 데 보면 아, 없나. 없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이런 데는 각종 뭐 오염물질들이 있고요. 또 이런 데서 또 여기 만 원짜리가 하나 또 나오나? 아, 여기는 뭐 각종 세련 도구들이 들어있어요. 목욕탕까지 타고 오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키로수 17만이고 2003년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저비시 옵션 윌러가 들어있네요. 마무리할게요. 자, 이 차량은 2003년 라세티 차량이었고요. 전체적인 컨디션은 양쪽 스텝 부식이 많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보네트도 안 좋고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였습니다. 이런 차 나오면 연락주세요.